각자의 동물 종족을 대표하는 여섯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무당벌레와 고양이의 힘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영웅도 있죠. 오늘은 메인 악당보다 더 나쁜 서브 악당과 에피소드를 모아봤습니다. 런닝맨 시즌 2 그리고 레이디버그 시즌 3입니다. 먼저 런닝맨 시즌 2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선 런닝맨. 대지의 신 울크스와 전투를 했었죠. 시즌 1에서 말이죠. 대지의 분노를 잠재운다. 세상은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듯 했으나 또 다른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 뭐라? 런닝맨을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들의 이름은 플렐러. 이유물을 납치 후 정신을 차리게 된 리우. 엄청나게 많은 플렐러들이 관중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야?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잡아온 거야? 그때 징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무언의 손짓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뭐지? 공포의 돌격부대! 갑자기 돌격부대? 공격하려나봐요! 로봇을 타고 등장하는 플룰루들! 런닝맨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대망의 첫 번째 게임! 갑자기 시작되는 첫 번째 게임! 게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를 파악한 다음에 움직이자. 파악했어? 하지만 쿠바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우와, 한 방으로 모두 날려버리는 쿠가. 역시 강력한 쿠가. 생각보다 약한 걸. 긴장 풀지 마 미우. 두 번째 집행자, 하늘을 가르는 박의 선율, 무자비한 비행부대. 쉴 시간 늦추지 않고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가볼까? 리우의 말에 뛰어드는 런닝맨 친구들! 쿠가의 강력한 파워 감상하시죠! 우와, 진짜 멋져요! 리우도 질 수 없지? 정확한 저격으로 단숨에 해치웁니다! 그렇다면 미우는? 유연하고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엄청 유연해요! 우리 런닝맨 친구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어라! 갑자기 마법을 사용하는 플룰루족 아콩! 다시 일어나는 적들과의 전투!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디버그 시즌 3입니다! 내가 일본 최고의 만화 편집장이랑 친하거든? 원한다면 네 만화 얘기 해줄게! 라일라는 오늘도 거짓말을 하네요! 거짓말이라니까! 너도 라일라한테 좀 그만 집착해! 시험지를 다 채점해봤는데 다들 잘했다구나! 몇 명은 아주 잘했고! 시작하기 전에 마리네트 가방 좀 가지고 나와볼래? 응? 확인할게. 마리네트 가방은 왜요? 오늘 아침 누군가 익명의 편지를 내 자리에 두고 갔는데 네가 시험지 답안지를 훔쳤다고 하더구나. 뭐야! 근데 이걸 진짜로 가방에 들어있잖아! 사실인 것 같네? 방황하는 마리네트와 친구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 고의로 제 가방에 넣어둔 거예요. 사건의 경위는? 어휴, 저 못된 선포를 좀 봐! 저건 범죄야! 역시 라일라 짓이었어. 하지만 넌 모든 문제를 다 맞췄던데? 정말요? 그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선생님, 마리네트는 항상 시험을 잘 봤잖아요. 그래, 이건 너답지 않다 마리네트. 넌 정말 모범생이잖아. 아우, 얄미워 진짜. 그럼 그렇지. 네가 내 가방에 넣은 거야. 그 익명의 제보자가 너지? 하지만 발뺌하는 라일라. 그런 건데 나 의심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면 안 돼 마리네트. 선생님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답안지를 훔친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라일라는 시험을 제일 못 본 걸. 와, 억울해. 일부러 시험을 망친 거겠죠. 비스티아 선생님, 우리가 아는 마리네트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아드리앙을 필두로 마리네트를 보호해주는 친구들. 마리네트가 참스럽겠어요. 마리네트, 라일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장실에 가 있도록 해. 결국 선생님은 둘 다 교장실로 보내버립니다. 전에 내가 그랬지? 네 인생을 잔뜩 꼬이게 해주겠다고. 우와, 얼굴 앞에서 저런 말을 한다고? 볼까? 진짜 못됐다. 내가 이런 어설픈 함정에 빠질 줄 알아? 이미 늦었어. 벌써 빠졌거든. 어디 가는 거야?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라일라. 응? 왜 그래? 준비됐어? 라일라는 마치 계단에서 떨어진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마리네트가 저렇게
음영을 쓴 마리네트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런닝맨 시즌2입니다. 빨갛게 눈이 충혈된 블룰루들 마법에 걸렸나봐요. 런닝맨 친구들을 구성으로 몰아붙입니다. 또 갈 데도 없어. 이대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 돌격이라. 다시 적들을 향해 달려드는 3인방. 아이, 쿠가의 주먹을 막았잖아. 엄청 튼튼하네요. 오히려 점점 밀려나는 쿠가. 리우의 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로 날아오르는 리우. 으아! 공주 공격도 통하지 않잖아. 리우 아프겠다. 리우야 괜찮아. 갑자기 민망한 춤을 추는 훌룰루들. 어휴, 얄미워.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무슨 벽이랑 싸우는 것 같아. 그때 썩소와 함께 팔라의 등장. 황금빛을 만난 팔라는 적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팔라 위험해. 역시 붙잡히고 마는 팔라. 우와, 엄청난 공격력으로 모두를 날려버립니다. 오? 그렇군. 이 진영의 약점은 위쪽이었어. 아니야 리우, 그냥 공격력이 센 거야. 내가 간다. 약점을 알게 된 쿠가는 높이 뛰어오릅니다. 보랏빛 손바닥에 추풍 낙엽으로 쓰러지는 블룰루들. 진짜 최강의 힘이야. 아주 좋아. 멋졌어 쿠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쿠가를 바라보는 제사장 아콩. 갑자기 스킬을 펼칩니다. 오잉? 이번엔 뭘한 거지? 아무도 없는데? 어? 쿠가! 뭐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쿠가! 멀리 집어던져지는 롱키! 뭐야? 쿠가는 너 충혈돼버렸잖아! 다시 레이디버그 시즌3입니다. 여기는 악당 호크모스의 아지트. 역시 라일라 말이 옳았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마리네트가 몰락하게 되면 그동안 그 아이를 믿었던 모두가 깊은 절망에 빠지겠지. 이봐 호크모스!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느껴진다. 준비됐나, 나탄? 네, 물론이죠. 검은 나비의 힘으로 비서를 변신시키는 호크모스! 카탈리스트,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날 다시 한번 스칼린 모스로 변하게 만들어라. 호크모스는 더욱 강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위대한 스칼린 모스님이십니다. 우와! 온몸이 빨갛게 변했잖아! 스칼린 모스로 변했어요! 시작할까? 이제 원하는 만큼 검은 나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된 마리네트! 검은 나비가 들어와요! 모두 피해! 마리네트를 잊지 못한 모두를 변신시키는 검은 나비! 베리티 퀸, 프린세스 저스티스, 난 스칼린 모스다. 너는 진실이란 단어를 믿을 수 없게 됐으니 너희가 직접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아, 결국 미라클 스톤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한 거구나. 가져오너라. 하지만 마리네트의 손이 미라클 스톤에 닿아가자 카탈리스트가 쓰러지네요. 그 순간 풀려나는 검은 나비의 힘. 우와, 다행이야. 운이 정말 좋았어. 지배당에서 호크모스한테 미라클 스톤을 넘길 뻔했다고. 그럼 레이디버그도 없고 다 끝났겠지. 그럼 보시는 누가 지켜 마리네트. 호크모스가 이기게 둘 순 없지. 결백을 증명할 거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알리아는 검은 나비한테 지배당하지 않았어. 분명 널 믿어서 그랬을 거야. 마리네트는 바로 알리아에게 전함. 답안지를 훔쳤다고 의심받고 있어. 맞아 맞아. 1호로 시험 답안이 네 가방에서 나왔고 또 계단에서 밀었다고 의심받고 있지. 당시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모두 라일라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 억울하겠다. 진현미도 받고 있는데 그 증거도 네 사물함 안에 있었지. 마지막으로 넌 동기도 있어. 넌 라일라가 아드리안 곁을 맴돈다며 첫날부터 눈에 불을 켰었잖아. 그럼 어떡해. 힘들겠는데. 잘했네. 엄청 힘이 된다. 넌 내 친구야. 난 널 철석같이 믿지만 너한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아. 그래도 다행인 건 최고의 기자는 늘 진실을 파헤친다는 거지. 친구 닮았난 마리네트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100m는 13초. 런닝맨 시즌2의 결말입니다. 갑자기 공격하는 쿠가를 피해 도망가는 리우. 빨리 도망쳐. 아이고, 런닝맨 친구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네요. 롱키, 리우. 롱키, 리우. 홀로 남은 메뚜기 리우. 역시나 쿠가의 주먹에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근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모두 아웃이 되자 정신이 돌아오는 쿠가. 힘이 빠졌는지 쓰러지고 맙니다. 쿠가 아웃! 아웃!
야 쿠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모르지 않을까? 이 프린스 롱키님의 목을 두 번씩이나 잡았다고. 죄인들은 정숙하라! 정숙하라! 죄인이라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폴로들이요, 우리 폴로루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전설을 그대들은 알 것이다. 약속의 그날 대지의 신의 분노는 적들을 집어삼키고 우리 폴로루족은 회복을 맞이하리라. 대박! 대지의 신의 부하들이었어! 하나,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바로 저들의 추악한 음모 때문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죄인들에게 형량을 선고한다! 재판도 안 했는데 벌써 형량이 나왔다고? 대지의 신을 희롱한 죄인 리우! 와, 얼굴 진짜 못돼 보여. 징역 300년! 대지의 신의 성스러운 옥체를 상하게 한 죄인 쿠가! 죄수 레벨 4! 징역 500년! 쿠가야, 넌 500년이네! 대지의 신의 부활을 막은 죄인 롱키! 소울트리를 말라 죽게 한 죄인 미오! 대지의 신의 부활을 막은 죄인 호포! 죄수 레벨 3! 징역 300년! 팔라, 죄수 레벨 1! 징역 10년! 에? 뭐야! 팔라는 금방 나오겠네! 아콩은 관대하다.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노라. 아니,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기회야? 런닝맨 서바이벌! 런닝맨 서바이벌? 아이, 그걸 또 뭐야? 아콩의 손짓에 점점 사라지는 런닝맨들! 어디로 보내는 거야? 폴룰루들이여, 지켜보아라! 나약한 자는 패배와 절망을, 강한 자는 우승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갑작스럽게 런닝맨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자, 갑자기 시작된 런닝맨 서바이벌에는 어떤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왜 다 동물인데 리우만 곤충인 거야? 아무튼 지금까지 런닝맨 시즌2였습니다! 자, 벌레는 역시 무당벌레 레이디버그 시즌3의 결말입니다! 없어. 누가 있는지 아주 치밀해. 터미를 벗기에는 너무 완벽한 라일라의 범행! 아무렇지 않은 듯 놀고 있는 라일라의 모습! 그때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지금 개선문에 나와 있는데요. 레이디버그가 뜬금없이 속도 중인 레이디버그. 갑자기? 이제 레이디버그를 산산조각 내주마. 놀란 아드리앙은 블랙캣으로 변신해 달려갑니다. 구하러 왔어, 마이레디. 어서 아픈 척해. 뭐라고? 아픈 척? 마유라의 지시를 따르는 레이디버그. 뭔가 이상한데? 한편 진짜 레이디버그는 땅을 굽고 있습니다. 진짜 악당과 싸운대요. 블랙캣도 같이 있나요? 어, 그럼 아까 그 레이디버그는 누구야? 대박 사건! 레이디버그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오크모스의 함정일 거야. 가짜를 만들어낸 거구나. 난 많이 안 좋아. 뭔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쉽게 당하다니. 하지만 블랙캣! 어떡해! 전혀 의심 못하는 건 진짜 레이디버그가 오기 전에 블랙캣은 미라클스톤을 빼앗아. 블랙캣의 사랑을 이용했구나. 그야 당연하지. 넌 항상 날 지켜줬지.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는 널 보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됐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심해 블랙캣, 미라클스톤이 빡시잖아. 안돼. 나이스 타이밍이 나타난 진짜 레이디버그. 구별 못하면 어떡해. 레이디버그가 아니었어? 아니, 제가 가짜라고. 속으면 안돼 블랙캣. 넌 그냥 환상이야. 설마 가짜 레이디버그를 믿는 거야? 봤지? 내가 진짜야. 속으면 안 돼. 움직이면 위험해. 악당부터 해치우자. 저 가짜는 나중에 처리해. 그래야 마이 레이디지. 블랙캣 감이 진짜 없네. 바보. 그래 좋아. 네가 이겼어. 내가 가짜 레이디버그야. 어쨌든 고대의 재앙으로는 내 귀걸이 파괴하지 못할걸. 오? 뭐? 그거 파괴하면 안 될 텐데. 해치워버려 블랙캣. 진짜 레이디버그의 계략에 모습을 드러낸 마유라. 나타났군 마유라. 봐봐, 속은 거라니까 블랙캣. 마유라? 하지만 그때 가짜 레이디버그가 스킬을 사용합니다. 우와, 원래 저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였어? 대박이네요. 그것도 따라한다 이거지? 진짜로 질 수 없지? 그래, 이런 게 나와야 레이디버그지. 딱 봐도 네가 진짜네. 그때 대형 바주카포를 발사하는 가짜 레이디버그. 위급 상황이야, 빨리 막아야 돼. 갇혔어요.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은 가짜 레이디버그를 쓰러뜨리고 억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일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레이디버그 시즌3였습니다.